안녕하십니까. NS 바다루어 프로모터 백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굉장히 핫한 장르 중 하나죠. 갈치지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갈치지깅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아직은 적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만의 그런 태클들, 색깔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갈치지깅을 준비할 때 필요한 태클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갈치지깅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시면, 저는 항상 이제 로드를 가장 먼저 얘기를 합니다. 아, 왜 그런 거 하니?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깅이라는 장르는 굉장히 격한 액션과 파이팅 넘치는, 힘이 넘치는, 파워 넘치는 그런 게임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갈치지깅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고 굉장히 이제 테크닉이 많이 필요하기도 한 그런 재미있는 낚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갈치를 낚는데 필요한 이 갈치 지그, 메탈 지그를 수중에서 원하는 대로 이제 액션을 주기 위해서는 로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치를 유혹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채비를 안전하게 갈치의 이빨에서부터 보호를 하면서 갈치를 안전하게 랜딩하는 역할까지, 그런 역할들을 이제 주로 하는 게 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지깅에서는 로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치지깅 로드에서 로드가 왜 중요한가? 이 로드는 이제 NS에서 이번에 출시한 10m 매직완드라는 로드입니다. 풀솔리드의 1.5 파워, 6.3피트 길이의 로드인데요. 팁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왜 부드러운가 하니, 갈치지깅의 이제 중요한 액션 중에 하나가 지그를 이제 저킹을 주면 지그를 놀리는 건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깅에서 이제 강력한 부실이나 방어, 회로성 어종들이 좋아하는 이제 큰 폭의 슬라이드 액션, 이런 액션들을 이제 주로 많이 해왔다면, 갈치지깅에서는 갈치 지그가 살짝 큰 슬라이드가 아닌 폭이 작은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액션을 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이유는 갈치의 입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채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인 지깅에서처럼 강력한 저킹을 했을 경우에 메탈 지그의 움직임이 좌우로 굉장히 크게 슬라이드가 됩니다. 큰 폭으로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게 되면, 쇼크리더가 이렇게 굉장히 가로로 펴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갈치 특유의 그 입질, 서서 위로 솟구치면서 하는 입질에 이 쇼크리더에 노출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치지깅을 하실 때 이런 액션을 주시면 채비의 손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킹을 살짝 하면서 로드의 힘세를 이용하시면 지그가 이렇게 큰 폭이 아닌 작은 폭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쇼크리더가 큰 폭으로 이렇게 가로로 쳐지지 않고 올라가면서 갈치의 입질에 노출되는 면적이 최소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이 로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갈치지깅을 하실 때 전용 로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채비 손실에도 이제 막을 수 있고, 갈치를 안전하게 랜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저희 NS에서 갈치지깅 전용 로드 세 가지 스펙을 출시를 했습니다. 1.5 파워 풀 솔리드 모델인 매직완드, 그리고 6.3피트의 2 파워 튜블러 모델의 익사이팅, 그리고 6.8피트 3 파워의 데이워커, 이렇게 세 종류를 출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할 모델 중에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권할 만한 모델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이제 지깅, 갈치 지깅을 시작하실 때 한 대를 추천하라면 이 632 이파워 빅사이팅 모델을 추천을 합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델이에요.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팁의 부드러움,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처럼 메탈 지그가 과하게 슬라이드 되지 않도록 팁에 부드러워서 복원력을 느리게 복원하게끔 팁의 부분을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벨리 부분에서 충분히 로드에 힘을 받쳐주면서 튼튼한 허리까지 연결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드래곤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큰 갈치가 물어도 무리 없이 제압이 가능하고, 그리고 갈치 지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대형 고등어나 혹은 삼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무난하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허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의 이제 몇 가지 특징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가이드 세팅에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가이드 세팅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갈치지깅 특성상 쇼크 리더를 이렇게 2단 혹은 3단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메인 쇼크 리더를 약 7m 혹은 그 이상 10m 정도까지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갈치의 입질을 많이, 갈치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약 50에서 60cm 정도까지 되는 부분에는 이렇게 약 50파운드 정도의 카본 쇼크리더를 덧대는데요. 그렇게 덧대다 보면 전차 매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매듭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이 매듭이 이 가이드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 가이드가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구경에 가이드를 사용을 해 주셔야 갈치 지깅을 하실 때 굉장히 트러블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 측에 요구를 하면서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깨지지 않고 가이드 구경을, 적절한 가이드 구경을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후지사의 새로 나온 그 슬림 가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슬림 가이드는 이제 내경이 일반 가이드보다 조금 더 작은 가이드를, 링을, SIC 링을 쓰기 때문에 일반적인 SIC 가이드보다 한 단계 낮은 크기의 가이드를 사용하셔도 그 내경이 그 전 단계 일반적인 SIC 가이드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가이드의 이제 프레임을 작은 거를 쓰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더 쉽게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10m에는 그런 장점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가 사측에 그 슬림 가이드를 사용을 요구를 해서 슬림 가이드를 이렇게 채택을 하여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m에서 이제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릴시트입니다. 이 릴시트는 TDPS20이라는 후지사의 릴시트인데요. 생긴 게 조금 투박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갈치 지깅을 할 때 이 그립감이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여러 종류의 뭐 일본 국내외 모든 거의 대부분의 갈치 지깅 전용 로드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그립감이 가장 뛰어난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 릴시트가 이 TDPS 릴시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들을 잘 수합을 해서 이번 10m에도 적용을 했는데요. 역시나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국내에서는 갈치지깅 낚시가 야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 피로도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제 짧게 하는 데이게임에 비해 피로도가 더 많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릴시트의 그립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런 TDPS 그립을 채용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갈치지깅에서 사용하시는 릴들, 제가 사용하는 릴들을 오늘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카운터가 달려있는 릴 두 종류, 그리고
일반적인 장구 통역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릴은 네, 요 시마노사의 바르케타인데요. 일단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릴이고 갈치 직인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카메탈이라든지 수심을 유지해야 되는 데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적으로도 하나 있으시면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은 릴입니다. 이 릴은 지금 시중에서 20만 원 초중반대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생산됐을 때 원래는 더블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뭐 갈치 직영할 때 이제 더블 핸들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나오는 밸런스드 파워 핸들을 많이 이제 부착을 하시는데요. 요 제품은 이제 시마노 정식 파츠인데요.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요거를 사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네, 저렴한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온 것들도 요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부담을 덜 느끼시면서 갈치지깅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감안하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카운터가 있는 릴들에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갈치의 공격을 조금이나 덜 받기 위해 어두운 색깔의 합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디지털 카운터가 없는 장구통 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알수 있는 오색 합사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갈치 지깅을 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소개 또 해드릴 게 갈치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하는 메탈 지그인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가져나온 것들은 처음에 구입하시는데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조과를 보장받았던 그런 지그 위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거는 메가베스타의 슬래시 비트 예, 굉장히 유명하죠. 갈치지깅에서 저렴한 가격 대비 굉장히 높은 예, 코팅 퀄리티를 자랑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조과를 잘 주는 굉장히 좋은 지깅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맥바이트사의 스쿱지그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재미를 많이 봤던 지깅입니다. 그리고 요것은 스키드 지그, 아브그라시의 스키드 지그인데요. 유독 요 글로우 컬러로 제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요 100g짜리 글로우 컬러. 이것도 꽤 좋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성비 중에 굉장히 좋은 가성비 중에 하나인데 이 자칼 지그들. 네, 이렇게 타입 1, 아니 타입 2, 타입 3. 이렇게 뭐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0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주로 타입 2, 타입 3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네,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제 또 나왔던 국내에서 다미키에서 나오는 타치구이 지그인데요. 이것도 역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지그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처가 굉장히 많죠. 네, 입질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베이직 중에 베이직 예, 요주리의 블랑카 이것 역시 예,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조과를 주는 그런 지그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현장에 가시면 그래도 갈치지깅을 하시면서 입질을 아마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바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보통 기본적인 세팅은 네, 프론트에 이렇게 트윈 달려있는 어시스트를 많이 달고요. 그리고 리어에는 이렇게 트래블 혹은 콰트로 훅을 많이 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훅은요. 이렇게 벤푹사의 요거 사벨 스나이퍼 어시스트 훅과 그리고 샤우트사의 이 어시스트 훅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샤우트 같은 경우는 마감을 이렇게 축광이 되는 화이트 마커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입질을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벨 스나이퍼
얼스톡인데 요거는 이제 와이어가 아닌 요거는 이제 케브라코어 같은 이런 재질의 어시스트 라인으로 체결이 됐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물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어시스트 두 개를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리어에는 이렇게 와이어 코어가 체결이 돼서 나와 있는 요 훅을 가장 많이 이제 선호를 합니다. 근데 값이 조금 세 개에 약 8,000원 가량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가격이긴 한데, 굉장히 여러 지그에서 사용을 하셔도 안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형광색 어시스트 코어가 와이어 코어가 들어간 이 어시스트로 체결이 되었어서 수중에서 이제 축강 역할을 하면서 이제 바이트 마커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실제 낚시를 하다 보면 굉장히 정읍되는 경우도 많고. 입질을 굉장히 수월하게 잘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길이가 정해져 있는 이런 지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짧은 지그를 사용하실 때 리어에 사용하시면 앞에 프론트 훅하고 이제 항상 이제 탱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바늘만 있는 이런 바늘에 링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짧은 사루칸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앞부분에 있는 어시스트 훅과 간섭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지그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 긴 지그에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짧은 지그, 낙엽 형태의 짧은 지그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바늘을 링으로 체결하시면 낚시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많이 앞에 어시스트 훅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이거보다 더 짧은 극단적으로 짧은 지그들이 있어요. 그런 지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프론트 훅을 아예 제거를 하시고 그냥 리어 훅만 콰트로 훅이나 트래블 훅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갈치지깅이 재미있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추석을 기점으로 씨알이 더 굵어지면서 더 즐거운 손맛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왔는데요.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뛰어났고 어느 정도 접근성이 좋은 그런 제품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고 장비를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갈치지깅 낚시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게는 제주, 제게는 가깝지만 제주, 그리고 여수, 진해, 부산, 이쪽 권역까지 전부 지금 갈치지깅 낚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태클을 준비하시고 가까운 지역으로 가셔서 꼭 갈치지깅 낚시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